A의 첫 번째 매치 함께 하셨습니다.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. 메타게이밍 굉장히 빠른 시간에 고지대로 올라가서 좀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. 맞습니다. 이제 위키드 선수가 전 메인오더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3인칭에서 페이지가 저기로 왜 내려가지? 살짝 의아한 생각은 했어요. 네. 저도 3인칭은 이게 위에서 찍는 구도를 아래서 버티면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메타에 저 올라가는 판단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 메타가 LG 디바인을 정리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좀 인력 손실이 있었죠? 네. 메타게이밍이 LG 디바인을 정리하고 나서 한 명을 잃었어요. 잃은 다음에 이제 페이즈와의 교전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좀 페이즈와 막상 막하였어요. 그 상황 속에서 트리플A가 그 기회를 잡아서 치킨을 먹었습니다. 네, 두 번째 매치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하고 계십니다. 역시 고지대의 중요성을 선수들이 좀 빨리 파악한 게 아닐까 싶어요. 맞습니다. 페이즈 선수들도 이제 전판처럼 고지대를 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쳐내는 운영을 하면서 상대방을 약간 너기서 하면서 약간 몰아 넣은 것 같은 것 같아요. 한 대 맞으면 주춤하는 순간 자기장에 죽어요. 아, 자기장이 정말 생각지도 못해 정말 아프게 느껴지거든요. 네. 자기장 수치를 보니까 점 자기장 때 데미지가 20이 들어와요. 20이면 5분의 1이 들어오는데 네. 선수들이 자기장을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. 물론 페이즈 클랜이 좋은 자리를 선점한 것도 있지만 HG 선수의 이 장거리 슈팅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?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제 메타게이밍이 밤리 선수를 잡을 줄 알았는데 그 먼 거리에서 헤드한대를 또 맞춰가지고 킬을 먹었어. 치킨을 가져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앞선 두 개의 매치에서 포인트가 너무 저조했어요. 네, 좀 늦게 시작한 감이 있는데 또 이번 판에도 메타게이밍이랑 페이즈 클랜이 싸움이 일어나면서 디바인에게 기회가 온 것이기 때문에 디바인한테는 조금 아쉽게 됐네요. 네, 라그나디뇨가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페이즈 클랜을 정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결국 마무리는 시우젠 선수가 했었죠. 맞습니다. 이게 페이즈가 디바인은 디바인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. 이제 디바인은 킬을 별로 못 먹고 상대적으로 점수를 못 먹어놨었기 때문에 킬을 먹고 1등을 했으면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돌리는 거를 보고 약간 좀 되게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. 네. 1등을 해도. 사실 시우젠 선수가 이동하는 이 어택 얼 어라운드의 뒤를 또 잡았잖아요.